안녕 짱구들. 자, 예제 5번부터 하도록 할게. 자, FX가 요렇게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과연. 그러면 잘 볼게, 얘들아. F'X가 어떻게 되니?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가 되겠지. 그러면 봐, 얘들아. F'X가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양이지.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프라임이 계속 양이야, 얘들아. F'X가 0보다 커. 우리 극값을 가지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리고 프라임 0이 존재해야 되잖아. 프라임 0이. 근데 얘는 프라임 0이 존재하지도 않고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이거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계속. 그 다음 얘는 봐. 증가하다가 프라임 0에다 증가하지. 프라임 0이거든. 그러면 증가하다가 프라임 0에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에서 프라임 0, 마이너스 프라임 0, 플러스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 증가하지 얘들아. 그다음 프라임 0, 감소하지 얘들아. 그다음 또 프라임 0, 증가하지 얘들아. 얘가 이 그래프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F'X가 서로 다른 두 실각을 갖는 거야. 무실감. 극값을 가지려면 f'x가 서로 다른 두 실각을 가지려고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f'x가 어떻게 되니? 크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자, f'x가 극값을 가지려면 f'x가 일단 0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f'x 2차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증가만 하지. 그냥 쭉 증가만 해. 프라임 0도 없어. 얘는 증가하다가 프라임 0. 증가하다가 프라임 0. 다시 또 증가하지. 아, 이런 y는 x 세제곱 같은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는 증가하다가 프라임 0. 감소하다가 프라임 0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극대 극소를 갖더라. 됐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떼야 되니까 길이가 0보다 크면 되겠네. 나는 짝수니까 4분의 2. A제곱 마이너스 6A가 한 별씩 D가 0보다 커야 돼.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니까 A가 그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거나 A가 6보다 크다. 끝. 알겠지? 자,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뿔뿔뿔 그다음에 이렇게 뿔0 프라임 0이라고 뿔. 그래서 얘는 얘 마이너스구나. 쏘리 마이너스지, 그치? 지금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요렇게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라임 0이 나오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요렇게. 얘는 어떻게 돼? 자, 요렇게 오다가 프라임 0.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두 녀석은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프라임이.
그러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그러면 0이 이렇게 돼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분의 d니까 a 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어차피 없어지고 플러스 9a가 a제곱 플러스 9a가 자 됐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9에서 0 사이가 되겠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무조건 3차함수를 했더니 딱 세 가지 그때 곡선을 간답니다. 뭐 최고차항이 양일 때 자, A가 양일 때 이렇고 A가 음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극대 극소를 갖고 극대 극소를 안 갖는 경우 알겠지? 얘는 프라임이 이렇게 되고 얘는 프라임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프라임이 자, 잘 기억해두고 프라임은 항상 부호를 보면 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증가 프라임이 0보다 작다 감소 자, 극값을 가지도록 3차가 극값을 가지도록 그럼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이잖아 극값을 가지고 최고차항 음이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됐니? 아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됐니? 자 그럼 바로 판별식 쓸게 자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가 3개니까 그대로 음이지 그지? 마이너스 9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더라 따라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그지? 가해가 큰 것보다 크더라 어렵지 않지? 자 2번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그제 뭐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3차함수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가 밖에 안 된다고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프라임이 얘는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플러스 0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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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 동시에 f 프라임에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d가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0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d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0하고 3, 4가 된다 그럼 끔이지 뭐 3차 함수는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확실히 그렇겠다 자, fx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얘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교집합이야 교집합 둘 다 만족해야 돼 자 얘가 끝값을 가지도록 f' x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형이 이제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가져야 돼. 풀, 나, 극대. 나, 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극값을 가지려면.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야지.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9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가액값.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더라. A가 3보다 크야 돼. 됐지? 그럼 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G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는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지? 플러스 0 플러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자,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플러스 6A가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6하고 0 사이 너는 공통분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3보다 다음에 3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6 공통범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 3개가 되겠지. 뭐 어렵진 않지. 가지도록 하고 이것도 하고 공통으로 둘 다 만족해야 돼. 자, 얘가 여기에서 극대값, 여기에서 극소값. 우리가 사실은 이렇잖아. 이렇게 될 때 뿔마 여기서 극대잖아. 막불 여기서 극소잖아. 최고차항이 양일 때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얘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1하고 2 사이에 아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뿔마 극대 1하고 2 사이에 막불 극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 f'x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이 근이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아하. 뭐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근의 위치에 있어서 그냥 함수값만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지. 알겠니? 그러니까 f-1은 양수. f-1은 아 여기는 f'-1은 0보다 크고 f'1은 음수. f'1은 음수. 그 다음에 f 프라임 2는 양수. 그럼 끝나. 뭐 사이에 있다 할 때는 우리 판별식 안 따져 당연히 만족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다 만족해야 돼 얘들아. f 프라임 1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보다 작대. A는 1보다 작대. 그 다음 F'2는 4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보다 크대. A는 0보다 크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대. 그 다음에 1보다 작대. 그 다음에 0보다 크대. 그러면 공통 범위는 셋 다 만나는 거는
얘기지? 따라서 A가 0하고 1, 4, 2. 자, 이거 의미 크게 어려운 거 없다 얘들아. 어차피 극대 극소는 자 f'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는 2차 함수에서 근이거든. 프라임 0이 근이거든. 그러니까 근이 요 사이 하나 있고 요 사이 하나 있다. 알겠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찾아올게. 수고 많았어.